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, 또 친구를 잃은 슬픔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희생자를 탓하는 악의적인 댓글과 또 막말들이 이어지면서 가족들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. 배준우 기자입니다. 이태원을 찾았다가 눈앞에서 발생한 참사에 심폐소생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A씨. 당시 상황만큼이나 여태껏 마음을 짓누르는 건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어진 말들이었습니다. 제가 CPR을 하면서도 들은 게 야 저 참 들쳐봐 이러면서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. 뭐가 대수라고 왜 거기를 놀러 가서라고.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2차 가해는 익명의 그늘에 숨을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.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참사 이후 949건에 생존자 희생자 비하글을 적발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. 사망자들이 이태원을 방문한 목적이 불순하다든지 그 지역에 방문한 사망자들을 이제 적대적, 위협적 비판하거나 누구보다 아픔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이지만 여당 핵심 인사들의 이딴 부적절한 발언은 논란을 키웠습니다.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야당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는 창간을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에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유족과 여론의 문매를 막고 삭제했습니다. 49대를 치르는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아들, 딸이 적어도 영면에 드는 길만큼은 편안하길, 그것뿐입니다. 그런 악플들은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내었지 않습니까? 그러지 말아주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